오스만을 때려잡아야 아프리카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프리카에, 불편너들이, 프로 불편너 분들이죠? 야, 씨, 이거 왜 앞에 갈리냐? 프로 불편너 분이 더 나오셨네. 바만이 때리려다가, 무고를 때리기로 했었나? 잠깐만, 땅뜯기로 뜯을 수 있으면 바흐마니는 그렇게 한번 뜯을까요? 아니다, 바흐마니 묵을 먹고 오스만이 95년. 그러네. 오스만을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네. 그러면 바흐마니 땅뜯기로 쿠텍 아무데나 하나 받고. 짜자자자라샤. 하모니 95. 발란도가 마이너스 5.5. 과학장이 7 올라가도 5.25. 1000명 51. 1000명이 또 중요한 게, 1000명이 올라가야 이제 맨파워가 올라가요. 어디가? 어우, 반란 많이 나왔네요. 대형선 군사기술 비용. 중상주의, 충성도, 영향력. 두두두두두두두. 자, 무굴 갑니다. 아스트란 들어오는데, 아스트란 동맹이 무굴이니까 체크하고 들어가도 되겠죠? 제국주의 명분. 3호 5 찍고 있습니다. 몽골리아도 명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지방분권주의자.
혁신성. 파워가 없네. 한 번에 다 차버리네. 그거 만들까요? 금방 바뀌죠? 그거 생성병 20%가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58% 됐어요. 오, 발포 6자리. 오스메나 살도 써먹어야 되겠는데? 아, 이거 우리 발랜 건 아니잖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7만 8면밖에 없구나, 병력이. 76%? 아, 외교가 들어가네요?
종속 국화가 차이 난 것 같은데? 외교가 하나 남아 있으니까 써먹지. 아스트라는 게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포병은 좀 아깝긴 한데 외교가 너무... 아 근데 외교가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먹어야겠다. 외교가 필요 없어. 23테크 찍어가지고요. 외교가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오즈마전 끝났네요. 케빈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아홉 오늘 매출이요? 별로였어요. 취소 끝나고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솔직한 방송. 솔직하지 않습니다. 70% 과학장 한번 신기록 한번 내보죠. 몇 점까지 올라가나. 카페 보니까 300까지도 괜찮던데? 괜찮다고 그러던데? 잠깐만 여기 왜 못 먹어? 아 소고기로 만들기가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300까지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1000명 안 찍고 근데 우린 1000명까지 찍었으니까 좀 더 낫겠지? 먹어볼게요. 포병 하나 왜 안 나와 이씨. 발란은 막 지금 헤매고 있어. 씨, 짜증나게. 판드로 해서 어쩔 수 없다. 아, 왜 이렇게 다쳤는데요? 빨리 이제 발란도 하나 시너지 정책 더 키면 불만도 하나가 또 있죠? 요거 하나 더 찍으면 반란이 뭐 이제 뭐 일부러 나오라고 해도 반란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자, 받아라 발포 3짜리다. 뻥뻥뻥뻥뻥뻥뻥. 공사 끝. 환관의 타락. 환관 새끼들. 환관 시리즈가 문제들이야. 환관 시리즈들이 문제죠. 아니, 너 왜 글로 들어가냐? 넬리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겼으니 됐어. 쑥. 32. 고. 요새 공성만 해주면 이제 소국들이 알아서 이제 먹어주니까요. 점멸. 점멸, 점멸. 아스라 냠냠. 판도가 정리되고 있다. 뷰티풀. 유 아 소 뷰티풀 코리아. 원더풀 뷰티풀 코리아. 뭐 만들죠? 백발퍼. 코 이제 1000명으로 얻을 수 있는 코어 생성 비용 20%도 괜찮고요. 1000명으로 또 얻는 반란도 감소도 효과도 나쁘지 않고요. 점피 감소도 되니까 상당히 좋다. 1000명을 얻으면 좋다. WC 해야 되는데. 아씨, 안 하려고 그랬는데. WC 안 하려고 그랬는데. 먹어버린 이상. 아, 내가 못 들어가나요? 아스 디발. 아우, 점멸. 데미트. 아. 23인데, 아이씨, 무구르는 너무 군사 아이디어가 세단 말이야. 주율 5%에다가, 기병전 체력 20%, 코어 생성병 25%, 아, 무구르 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무구르. 짜증나는 무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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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빠라밤. 사린.
빨리 박히니 좋네요, 코어가.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먹어야 된다. 어? 어떻게 넘어왔노? 배 타고 넘어왔노? 수도 우리 땄죠? 어딘가? 천명 이제 절대주의가 좋은 거는 아니 제국주의가 좋은 거는 수도만 따면 점수 많이 올라가요. 솔직히 여기 수도만 따서 먹어도 튀어, 먹고 튀어도 밥값은 합니다. 어떻게 넘어왔지? 잉글랜드 내전 갑자기 위회 내전이 아까의 복수다! 120년? 아, 120년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남은 편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 성병 감소가 있어가지고. 장담은 못하지만.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동맹이 또 누구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변수가 있고 이래서. 항상 저는 장담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WC를 만약에 할 거면. 지금 버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조선할 때. 어렵지 않게 가나.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일이야, 그거는. 모를 수, 안 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봐, SK 와이번스가 지금 9경기 차로 1등 하다가 크보에서 지금 반게임 차 됐잖아.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 유로파 몰라요 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아니야, 원태그 할 거야. 전 원태그 할 겁니다. 그래야 뽀대가 살아요. 저는 이 국가 지금 원래 플랜은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이너스 국가 불만도, 내셔널 불만도가 낮으니까 과학장을 200%씩 먹고 달리는 게 저의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원태그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쪼개 먹어야 되는데 속공한테 주고 부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저의 플랜은 한 방에 처먹는 거예요. 그 현타와의 싸움이라니까 진짜. 그 절대주의 나오기 전에 조금 더 달렸으면 됐는데 이제 조선으로 명 먹는 시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나만 모르나? 종교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유교라 또 그래요. 원피스는 왜 안 되냐면 유교는 조화로 먹는 애들이라 안 됩니다. 참신관용도로 갈까요? 신토로 보병전투력을 갈까? 종과 병도 나쁘지 않은데 신토로 갑시다.
어딜 준대는 거야, 애들. 희한한 새끼들이네. 상품 생산. 아, 벌써 지신다. 아, 시작하자마자 모체록 조루야 씨 35분 지났는데 지친다. 어우 지쳐라. 현타 온다. 현타 찌개 온다. 그래, 나도 이제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뭐 사람을 한 명 더 구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 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아, WC 저는 한 오랜만에도 두 번 했고 연초에 오스트리아 WC랑 3, 4안 했었죠. 올해는 다 한 것 같아요. 기력을 다 쓴 것 같아요. 좀 쉬엄쉬엄 해야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달리지 말고 쉬엄쉬엄 채팅방도 좀 읽어보고. 힘들어요. 잡설도 좀 풀고. 그러면서 하면은 좀 낫지. 전쟁할 때는 그렇게 현타 안 오는데 전쟁하고 이제 이동할 때 좀 현타 옵니다. 항상 저걸 또 먹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해서 한 올해만 두 번 했고 한 WC 작년도 몇 번 했고 잡을 때마다 WC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업적은 웬만하면 달성하려고 하고 WC 각이 나오면은 이제 달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한 다섯, 여섯 번은 한 것 같아요. 버전마다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재미없어요. 이제 WC 할 때도 이제, 막 기쁘다 하기보다는 그냥, 할 만한 걸 했구나라는 생각이라, 기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WC요. 프랑스로도 했었고 오스트리아도 했었고. 근데 보통 이제 유럽은 신놈 잡으면 황제 잡으면 거의 되는 편이고요. 류키로 했었고. 오스트리아로 두 번 했는 것 같다. 오스트리아로 두 번 했었고 예전 버전도 했었고 이번 버전도 했었고. 오스만도 거의 아 그건 안 한 거긴 한데 오스만도 거의 했었고 그 일본으로 일본 쇼군 캐리어 맨 처음 나왔을 때 일본도 땅 하나 빼고 저기 신대륙에 멕시코 쪽에 땅 하나 빼고 다 먹었고 뭐 그 정도? 유럽 국가로는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 편인데 아시아 국가는 이제 일본이나 유큐밖에 안 해봐가지고 전 오히려 이제 무굴 이런 게 힘들던데 명나라 WC 쉬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초반부터 현탐이라 현탐을 이겨내야죠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현탐이 보통 이제 WC 할 수 있으신 분은 많은데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다 모든 분들이 WC 할 수 있다 안 해보신 분들이 뭐 근데 이제 현탐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런 점에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전쟁 피로도가 별로 없어서요 사람의 이 게임상 전쟁 피로도 말고 사람의 그 피로도가 있거든요 병력 옮겨야 되고 전쟁 걸어야 되고 이런 거 콜 계산해야 되고 코 비용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면 그런 걸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WC 제일 하기 쉬운 국가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같아요 네 속국이 알아서 다 전쟁 걸어주고 물론 그것도 뭐 우리가 공성화해야 될 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편합니다 WC 못 해보신 분들은 신성 로마 제국 전 항상 권해드려요 그래가지고 WC 업적을 따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죠 꼭 지겨운 건 알지만 업적을 따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저는 신성 로마 제국 조금 배워가지고 뭐 배울 것도 없어 사실 뭐 그림자 왕국하고 뭐 꼼수 좀 쓰고 이러면 다 되거든요 꼼수로 다 하는 거라 꼼수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올린 게 있는데 꼼수 참고하실 분들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림자 왕국 막는 거 그리고 제국 편입하는 거 뭐 이런 거 비자 아 라전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근데 WC는 진짜 한 번만 하고 마세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손해예요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로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1821년까지 달려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 지금 할 게 많은데 그거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판도만 만들고 빨리 끝내는 게 나아 근데 이제 업적 따실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지 명함 삼아 환국이다 환빠들 좋아하겠네 제일 현타가 오는 게 1700년인 것 같아 이 절대주의 백채우고 나오면 현타와 전태주의 백채우고 처음에 이제 절대주의 백채우고 그 뽕으로 좀 싸우다가 네 현타가 진하게 오죠 한 두 번 싸우고 나면 아 이렇게 요새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되게 짜증나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격을 해야 돼. 빨리 공을 찍고 포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보스만 가야겠죠? 병력 비슷해요. 데커도 비슷하고. 잠깐만. 땅뜯기 한번 써먹고. 아, 왜 이건 너무 느려, 씨. 24를 먼저 찍어야 되겠다. 잠깐만, 다음 아이디어가 뭐지? 아, 공성 능력이야? 그래도 24. 무슨 탱크는 뒤지면 안 돼. 무조건적으로. 내가 악마의 자식이래. 어? 오스만 전쟁 중이네? 프랑스 부를 수 있나요? 말리가 들어오네요? 너무 멀었는데 말리기. 프랑스가 빼박 되게 많이 쌓였지. 31. 쓸데없이 많이 쌓였죠. 더블 골트 한번 할까 생각했는데 굳이 뭐.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일 테고. 아, 여기 위치가 좀 안 좋다. 돌팔. 좋은 고기 방패가 되겠어. 러시안 그만 만들자, 클레. 이쪽으로 내려갈 걸. 이게 더 빠르지 않나? 콘스탄티노플까지.
에이씨. 이쪽으로 할 걸. 무역이요. 예, 무역이 지금 별론데 좀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상인을 아프리카로 상인 받아야 되겠다. 말라카 세대들이 빼먹는 것도 있고 지금. 업은 다 됐는데 3렙에다가 2렙에다가 3렙에다가 프랑스 배가 몇 척이 있나? 탐험을 찍어가지고 여기 뚫겠는데? 우리 배는 안 와도 되겠죠? 와봐야 되나? 저번에 우리 한번 져가지고 무서운데? 로마의 전쟁. 로마도 아시아까지 못 왔으니까요. 갑시다. 요거 한번 밀어내고. 지금 뭔 반란군이 삼성짜리가 있는 이런 씨브랄 씨브랄 개몽주의 조건은 뭐야? 대학교잖아. 우리한테 안 떴다고? 아, 기분 나쁜데? 이 군주 능력치 괜찮은데?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뭐 포기, 깔끔하게. 우리가 시대관을 지금 받은 게 공장제까진 받았거든요? 우리가? 딴 데 어차피 안 뜨는 거고 계몽주의 받아야지. 포르투갈 지금 패면 좋은데 오스만을 뚫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탐험을 찍었으면 아프리카부터 올라가는데 지금 맘룩이 망해버려가지고 원래 플랜은 맘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좀 먹 이렇게 올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오스만이 여기를 먹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스만을 뚫고 다음 게 첫 번째 지금 우선 노리는 거는 콘스탄티노플 외곽 쪽으로 우선 먹고 그 다음에 맘누구를 리턴해가지고 맘룩 이쪽으로 해안가 다시 먹은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야지. 세계 무역은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야, 몽고 반정 없으니까 뽀대 난다잉. 이게 러시아야 코리아야. 세계무역은 그 워낙 그 제노아 쪽이 파리가 있네. 제노아 쪽이랑 거기 잉글리시 채널 특히 초반에는 이제 제노아가 좀 강세죠. 어? 왜 안 떠? 아, 대륙이 유력이 없으면 안 뜨네.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인종차별주의적인 이런 게임이 있나? 어?
유럽에 없으면 안 뜬다고? 깔끔하게 포기. 근데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되는 건 해야지 우리가. 안 그래요? 잠깐만, 얘를 싸울 때 써야 돼. 지방. 지방이를 싸울 때 써야 되거든. 어머나. 더 멀어졌네. 괜히 세로질 해가지고. 주가 황금 있는데 주를 깔아야죠. 우선 1번 쪽 깔고, 황금이 우리가 4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6개, 8개 늘었네. 애치고 망가지야 마마고. 우선 1번 쪽에 애치고에도 금강이 있다고. 아이누를 넣으면 수익이 좀 되네요. 여기도 금광이 하나 있었죠. 3특핫 0.05. 한 6,7까지는 괜찮아요. 설마 고갈 되겠어? 오케이. X파일 림큐아. 네. 택이딘인데 이게 더 상위야. 택 유럽에 있고, 조, 그 뭐야. 왕의 능력치가 5 이상이니까, 뭐, 우리는 어차피 안 돼.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화차인가요?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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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차. 내 화차 타이밍이 오스만 타이밍이라 했잖아. 아 이거 완전 예언인가? QD님은 예언가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고수일 뿐이에요.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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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차가 불을 뿜는다. 어잉? 아잉? 잠깐만. 이거 내봤네. 우리의 화차. 화차, 화차, 화차. 비르그.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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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차. 지방, 지방. 천명 10이나? 좋습니다. 웬 스웨덴이 있지? 어? 아니
5초 전만 해도 핀란드였는데? 잠깐만요. 아니 얘들 뭐야? 적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5초 전만 해도 얘가 핀란드였거든. 아니 이게 지금 브란덴이 속국화해가지고 리턴했나보다. 핀란드 덴마크가 합병한 다음에 핀란드가 다시 스웨덴을 쳐먹고 핀란드가 컸는데 요만큼 남았거든요? 핀란드가? 근데 갑자기 스웨덴이 됐어. 변신했나? 아니지, 핀란드도 살아있는데? 씨, 뭐지? 멍미. 이게 멍미. 어찌된 1, 2, 3. 스웨덴이 또 세죠. 보병 전투력 있고 뭐 규율도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보병 전투력 20에다 규율 5%, 인력보충 속도 20%, 사기죠. 아 저거 스웨덴 속국화하면 써먹기 딱 좋은데. 브란덴이랑 브란덴도 뭐 잘 싸우는 애 둘이 뭉쳤네. 육군 사기 20%, 보병 전투력 20%, 규율 5%. 우리 가쪼서는 아무것도 없어. 군사적인 군사적인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나라인데. 기술 비용, 안전도 비용, 생산율, 내구성, 인력 변동치 2년. 인력 변동치 10% 있네. 조세 10%. 보병 전투력 10%. 보전 10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 왜 우리 배. 아, 배. 내 배. 아. 괜찮아. 구형이라 다 부시려고 그랬어. 이순신 장군님이 울고 계신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장군님. 항상 저는 이제 원균 같은 짓을 합니다. 해군은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21%. 다이어트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어디 보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러 갑시다. 야, 우리 포병 지금 얻었는데 싸워야 되는데? 너는 사기를 어디다 도둑 맞고 왔니 얘들아? 점멸 폐주하고 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떻게 먹을 거냐면 우선 콘스탄티노플을 먹어야겠죠? 그게 핵심이니까. 먹고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배 건너가는 땅도 다 먹고 남는 점수는 맘루크에 다 먹이면 되니까 어차피. 이쁘게 잘랐네. 이쁘게 잘랐네. 오케이. 반갈죽. 에이띵님 어서 오세요. 큐아. 반갈죽 합시다. 아씨 너 뭐야 이 새끼야. 어디 마음대로. 뭐야 애들 공성했네. 어 터러네이트 충성에 보답하다. 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빼간다. 보답하는 건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빼가. 간식거리가 생겼는데요. 따따! 갈망의 도시 콘스탄티노플. 갈망의 도시 콘스탄티노플 따따. 카키님 큐아. 32비트 오고 좀 렉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스무스하지 않아? 체감이? 뭔가가 파라독스가 일을 했나? 느낌적인 그냥 해골물? 해골물인가요? 내전 종결. 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쟤들은. 여기는 우리 쫄자들한테 내비두면 알아서 먹겠지? 20%.
우리는 우리나 열심히 먹자. 아이고. 24 찍은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반은 죽였어야 되는 건데. 이게 투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죠. 23점 더 딸 수 있고 100점까지는 못 따더라도 한 80점까지는 여유 있게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요새 있는 데를 따야 됩니다. 78K. 아, 멋으로 맨날 뺏겨, 이씨. 사랑해. 어, 우리 24구나. 요새 업해야지. 다섯 개 업하면 되는 거죠? 은둔의 왕국? 이게 은둔의 왕국인가? 이게 큰데? 다섯 개. 하나. 둘, 셋, 아, 업돼 있는 거 없나요? 다 맨 2레벨이야, 이씨. 하나만,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하면 되지. 한성에 하나 할까? 우선 6레벨. 돈이 없어서. 약간 좀 멈춤 현상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가? 이것도? 뭔가 프리징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프리징이 걸리는 것 같아요. 비전학을 없앴어요? 네. 잘했네요.
네, 사실 저기 큰 덩어리로 하나 있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콜 걸릴 나라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만큼. 프리징 같은 게 있다. 그치? 렉은 아닌데, 뭔가 프리징 같은 게 있는데? 뭐지? 아까 렉안 걸린다고. 빛이 왜 이렇게 많았어, 우리? 빛쟁이가 됐어, 갑자기. 요새가 39원, 이자가 33원. 따다가 봐야지 뭐. 6,000원 있나요? 알겠습니다. 두 개는 갚을 수 있겠는데? 잘한다. 공을 안 적었는데 요새가 허블인데? 왜 이렇게 잘 먹지? 희한하다. 92%, 와씨. 너무하는데요? 랑스 플러스 오랜만에 왔네요. 이 아프리카에서 짱 박혀있더니. 아까 브란덴보다는 확실히 랑스가 뒤에 삐대고 있었는데. 오케이. 존맛탱. 6년 있다 말려구나. 여기는 왜못 들어가는 거야? 다이. 아씨. 일자리 써야 돼. 땅이 얼마나 크면 이게 점수가 안 따지냐? 걸러쉬, 땡큐. 모스만이 진짜 잘 컸는데 이번 판은 재수없게 조선을 만나가지고. 조선만 안 만나서도 패왕각인데. 소속감 땡큐. 공성 능력이 올라가가지고 좋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맨파워로도 바꿀 수도 있지만.
몇 개를 먹어야 돼. 요새를 이씨, 아 귀찮아. 그만 싸우자. 다 처먹었어 요새를 내가. 아, 상인 하나만 있었어도 여기에서 수집하는데. 아씨. 저기 얼마짜리요? 20원짜리인데. 아, 빨리 우리는 이리로 가고 싶다.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 이거는 진짜 너무 특혜예요. 무역회사는 바흐마니가 너무 건방진데 바흐마니나 털고 와야겠네. 아니면 오스만 근처에 동맹 있으면 오스만 근처를 좀 패도 되는데. 말리도 옆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패기가 쉽지 않아요. 바하마니를 참교육하러 갑시다. 쉐이브? 어디요? 아, 여기 있다. 간식이 하나 있었네. 퓨전이야? 씨. 근데 요새 유지비가 줄잖아요. 하나만 더 찍으면 그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먹어라! 국가 분열! 히히히히히. 열받지? 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다. 오스트리아가 오스만 때렸네요. 좋아, 좋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치시지요. 근데 용병이 우리가 있었던 게 있었죠? 용병으로 들어갔던 거, 병력. 용병을 좀 없애야겠어요. 아, 좀 비켜볼래? 오케이. 충분히 우리 맨파워로 상대가 되니까. 예스! 공성 능력. 땡큐. 다음 두 개 찍으면 귤. 이 코어가 이제 바뀔 때가 좀 행복한 거야. 아씨, 이거 행정 꽉 차가지고 박지도 못하면 그렇게 짜증나는 상황이 없는데. 다행이죠? 코끼리 잡으러 가자. 부패도 감소가요? 네, 그래요. 부패도 감소 비용이 워낙 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맥시멈을 해놨습니다. 부패 적결 비용은. 프랑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페버가 27. 굳이 뭐 안 써먹을 필요는 없지. 이게 프랑스 땅인 것 같은데. 같은 파란색이지만. 우리는 찐파, 얘들은 형광파. 우리가 찐짜고 얘들은 가짜야. 아니, 이거 프랑스 그 파란색이 좀 더 빛나네. 치사하게. 씨, 건방진. 수도가 어디냐? 얘들이 이제 비자야나그로 따고 좋아했을 텐데.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거 시험. 천명 이제 원래 차니까 이제 줄 맞을게. 조르지아. 타령한 놈 없죠? 카피바라 55님이 카피바라 55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파란색 우리밖에 없을 텐데. 아니야, 공성하고 있는 거네. 우리는 코리안 블루, 프랑스 블루. 색깔 중에 이제 프러시안 블루라는 색도 있긴 있는데. 바이에른 블루. 조금 더 옅하네, 바이에른 블루는. 스몰렌스크. 자꾸 먹으라고 프러시아가. 아니, 프러시아가 러시아가 자꾸 찢어주는데. 기백을 보여라. 와우. 좋습니다. 운둔한 거 찍겠습니다. 요새 요즘 15%. 예스. 감사. 그럼 요새 다 부셔도 되겠지? 이 집이 얼마야? 이프가시야, 씨. 미쳤니? 이거 쓰게?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은 요새 따위는 만들지 않습니다.
요새를 만들면요, 자기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틀어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중국이. 진시황이 그래서 안 된 거야. 한계를 넘어가야지. 한계를 넘어야지. 플러스 울트라. 어? 이름 요새는 놔두고. 한계를 넘어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그 얘기를 좀 자수성가한 인물이 했으면 뭐 자수성가한 인물이 했으면 그러긴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사람이 한 거잖아. 신성로마 제국 카를 파이브가 한 거 아닌가? 그 사람은 완전 금수저인데? 아니 다이아수저인데? 신성로마 제국에서 마크에 이제 플러스 울트라가 써있죠. 플러스 울트라가 싸싸싸싸싸 턱수죠. 재밌네요. 턱을 받은 거는 근데 좀 단점인데, 그쵸? 그건 이제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재산을 받고 턱을 받을까, 여러분 같으면? 외모는 턱돌인데, 나라가 한 다섯 개씩 갖고 있어. 스페인, 프랑스, 벌건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면 턱이라도 턱이 있어도 행복하겠다, 그치? 그렇게 많으면 재벌 쿠데타가 어디 봅시다. 9년, 5년이나 남았네요. 사림을 오버된 걸까? 얼마 오버된 거야? 오케이. 사라라라라 모여라 싸움이야. 나도 싸워야지. 지방이 있다. 지방이 랭캐스터의 법칙이죠. 뭐 오늘 좋은 거 명언 폭발인데. 랭캐스터의 법칙. 병력이 무조건 많으면 이득입니다. 지금은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냉병기 시절 뭐 이럴 때. 병력에 이제 똑같이 쏜다면 그렇죠. 다굴이 유리하다. 유로파도 마찬가지예요. 다굴이 유리합니다. 무조건 뭉쳐서 싸우는 게 좋고요. 한타할 때는. 보통 AI 같은 경우는 이제 흩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맨파워 때문에. 빚어야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비자야 나가르 있는 데까지 땅굴을 파가지고 비자야 나가를 속국화를 한 다음에 반란군을 이용해서 비자야 나가 땅을 늘리면 되겠다. 땅굴 메타. 잠깐만. 요새들 뚫고. 비자나라가 반 정도 먹었나요? 요것만 딱 피해 먹으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전 전략이 나폴레옹이 울고 갑니다 진짜. 한 수 접어주죠 저한테. 땅 갈라먹는 거에는 나폴레옹도 만만치가 않은데 갈라치기 잘하거든요 나폴레옹이. 안구라 작업은 글쎄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또 땅 찢는 솜씨도 또 만만치가 않지. 옛날에 그 신선로 맞고 찢을 때도 유로파에 있는 그 괴뢰국이 이제 네, 위성국이라고 돼 있는데 나폴레옹 솜씨죠. 나폴레옹의 유산. 하지만 유로파에서는 게임에서는 제가 촉수 피고 땅 갈라먹는 거에 더 일격견이 있습니다. 어? 궁정가국가 하네. 왜? 저거 궁정국가 하다가 망하는데? 저거 아마 절대 제가 제대로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절대주의가 50이 차면 트리거가 되거든요. 전쟁에 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 같아. 불만도 플러스 절대주의 50 이상이 됐고 오스트리아랑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걸린 것 같은데? 재앙이지 일종의. 진짜로 일부러 터뜨린 게 아니고. 저거 못 막아요 궁정가 국가는. 반란이 워낙 많이 나올 텐데. 한글화는 이제 DLL 나오고 이래야 돼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가 또 보채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하기 싫잖아. 하려고 했다가도 에이씨 오늘은 그냥 트위치 나가서 QD 방송이나 봐야지 씨. 이러면서 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방송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다큐멘터리 전쟁사나 봐야겠다. 그것도 공부잖아 일종의 역사 공부잖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러시아가 아직 3년이나 남았네. 인도 먹을 때가 이제 유럽으로 인도 먹을 때가 기분이 참 좋은데 왜냐면 이제 상인이 추가되니까 그 맛이 또 좋거든요. 네, 아쉽게도 제발 또 5천. 오 마이 갓시 뻘소리 했더니 인포님한테 인포님을 살려라. 예토 전생. 안 되겠어. 저 54살인데, 와이프도 없는데. 예토 전생 하자. 예토 전생! 금지된 술법 한번 써봅시다. 오늘 안 썼거든요? 10시 39분이니까. 아, 왜 죽냐고. 아이씨. 오늘 찬스 있잖아. 예토전생 찬스. 한번 쓰자. 예, 동군은 안 당해요. 어차피 이제 우리는 동군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 유교가 그게 좀 심심. 저기 동구권이 그래서 동양이 그래서 심심하죠. 카톨릭이 아닌 유교 이쪽이 좀 심심한 게 동군이 안 되니까. 동군이 돼야 재밌는. 예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아싸. 죽지 마. 아이씨 진짜. 왜 죽어? 아이. 빠바. 빠바. 조르지안이죠. 잡아야겠네. 죽지 말아라. 키바. 아프리카 쪽 못 갑니다. 인플레이션 감소. 3개는 안 박히겠네. 아니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지? 95%였는데? 아 먹은 게 있었구나. 에이 좀 더 먹을걸. 일부러 넘기려면 넘기고 안 넘기려면 안 넘기려고 했는데 먹던 게 있었네. 바로 미자야 제국주의. 빠르고 조공국 강요. 조공국 강 조공을 바칠까요 프랑스가? 자 아까 배 터진 거 씨. 아 다 터지고 씨 남은 게 없구나. 새 겔리나 뽑아야지. 무역선이나 뽑아야지. 후지산이 분화했대요. 어, 야, 야, 시방패도. 일본 놈들은 도움이 안 된다. 저희 주 편입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 편입하고 주. 잘 먹네 오스만.
부활할까요? 콜 박지 말고. 먹고 부활합시다. 주 유지비 감소도 좋은 건데. 프랑스 동맹이 누구지? 가스 디아블로 투칼. 여기 붙였으면 더블 쿨타 한번 때리는데. 러시아 먹으러 가야죠. 먹고 해방하고 고. 잠깐만. 코테는 또 시비가 없네. 아씨. 무타파. 무타파 짜증. 왜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면 동맹하는지 모르겠어요. 병력 한 개 변동치 2300 415까지 땡큐. 양을 안 찍어도 돼요. 그래서 평판전까지 하자. 이 맛에 첩볼 찍는 거죠. 키에브. 오케이. 얘들 멋있다. 옷이 코 너무 빨리 박히는데. 카만요. 철도가 필요해요.
야, 러시아 1년에 바퀴를 깎고 가? 뭐 땅 두 개밖에 없으니까 괜찮겠지? 어, 형님 터지려고 한다. 아. 아이씨. 이렇게 박았는데도. 오스만 근처 동맹이 있으면 쿨 한번 빼는 째는데 파괴해버릴까? 유럽파 하다 보면 호의처럼 알아서 진격했으면 그 이분의 우리 담배로님한테 추천하는 게임 자동 이거보다 더 그 라인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자동 걸면 알아서 전쟁하는 게임 있습니다. 파우스 게임 중에 바로 임페라토르 로미죠. 바로 구매하세요. 자동 전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게임입니다. 전쟁이 귀찮으신 분을 위해서 갓게임이죠. 핀란드 거트란 여기 온 김에 여기 좀 정리하자. 그러면 어 설마 아 야 나 3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아 참 뭘 해야지 되나? 빨리 이걸 박으면 먹으면 됐다. 급한 불이라도. 됐죠? 바로 에스토니아? 러시아 아직 안 끝났지? 바로 에스토니아. 핀란드랑 고틀란드 들어온다고 했어요. 왜 막혔지? 아, 러시아 쪽이 막혔구나. 러시아도 걸어야지 뭐 전혀. 근데 러시아 얘들이 받고 얘들도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나한테 올 거예요. 우리가 공을 찍었다 이거야. 노는 놈. 두두두두두두두두. 황제는 여전히 오스트리아였나요? 네, 오스트리아. 제국이 많이 줄었네, 21개로.
됐다. 건널 수 있다. 자. 쩔죠? 아까 황폐도 떨궈진 데 있지. 어잉? 런장군인가요? 빨라. 얘들은 뭐야? 이렇게 귀여워. 짜증나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어디로 가야 되지? 무글무글 무글무글해 무글무글해 인플레이션 올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인플레이션 올려줘가지고 생포 쓸 데가 없었는데. 아씨. 땡큐 땡큐.
마지막 줄. 첩보 탐지 부패도 하나 까고요. 불만도, 분리주의자, 지속연대 가고요. 평판 하나, 고용가능 용병 50% 가고요. 러시아는 끝. 러시아가 있어 없어졌어요. 우리가 러시아입니다. 힘들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살려주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좀 쉬었다 하자.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카자흐가 우리 조공국인가요? 무을 동맹이니까 카자흐 같이 없애고 우즈벡이 얘 동맹이고 우즈벡이 얘 동맹이니까 얘를 때리면서 얘를 먹고 그래서 여기를 판돌 정리해서 코리아 글자가 이렇게 시베리아 쪽에 딱 박히도록. 아 힘들어. 물 좀 한 잔 갖고 올게요. 오스만은 뭐 아까 전에 오스트리아랑 싸우더니 뭐 많이 안 뺏겼네. 근데 저기 러시아를 살려줄 수가 없는 게 살려뒀다가는 또 주가 또 많이 필요 없는 주가 더 생겨가지고 부패도가 더 빨리 차요. 그래서 촉수를 핀 다음에 조공 요구. 거의 필 데가 없었어. 우리가 초코리아 할 땐 러시아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은 뭐 어차피 콜 안 걸리니까 상관은 없고요. 보헤미아 좋은 것 같네. 그냥 먹자.
어차피 이게 재개 정복하면 여기 다 파란색 돼가지고 상관없어. 아 힘들어. 스페인 쳐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나폴리 잘 컸네. 나폴리한테 먹였나? 비잔티움은 죽었겠고 그리스가 살아있고. 아니야, 지금 뭘 때릴 거야. 뭘 때릴 거야. 주전이. 사림이 사림을 줘야 되는데 씨 사림이 기부금 언제 다 갚았냐 우리. 무굴이랑 우즈벡 체크하고 들어가도 되겠다. 땅 뜯을 만한 나라 없나요? 두 개가 뜨냐? 프로 불편 나는 못 막죠? 혁명의 시대. 들어가자마자 황금이 켰어. 들어가자마자 켠 거요? 아니면 켰는데 황금이가 된 거요? 황제이거나 제국. 어? 황제 아닌데. 신선로마 제국 황제라고. 아, 제국일 때도 되는군요. 개발도에 대한 지위가 필요 없는 건 폰자고 뭐 이런 거 합병합시다. 다 열 다 왔나? 수도 올리는 거 개발도 뭐 포인트 남으면. 시대관이 우리한테 하나 땄으면 좋았을 텐데.
고. 바라바. 어? 아이토 과학장에 프로 불편너들이 많아. 이유신 이순신인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좋아, 좋아. 요새 우리가 많이 빼먹어가지고 먹기가 소라다잉. 요새를 먼저 먹어야 돼. 그래서 기본입니다. 우리 그 쇼군 캐디 할 땐 재밌었던 게 그 애들 할복시키는 것도 할복시키는 거지만 장군 얻는 거 있어가지고 삼성 장군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그쵸? 프랑스 혁명이네. 우리는 혁명이 안 되지. 혁명은 상관없나? 이름뿐인 중하죠. 돈 무지 빼가네요. 사람을 아예 살질 못하게 하네. 돈 빼가는 거 보면 빚쟁이요?
무굴은 끝났죠? 170점이니까. 와, 공성도 했구나. 귀여운 것. 오, 이거 잘하면 공짜로 먹겠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될 때가 참, 인생은 계획대로 항상 안 되는데 게임은 계획대로 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됐다. 오늘 할 만큼 했다. 간판이 좋아야 돼. 응? 인테리어가 좋아야 된다고, 간판이. 음식점은 간판발이야, 간판발. 바흐마니가 5년 남았고 요거 때리면 바흐마니 들어오나 봅시다. 그거 체크한 다음에 바흐마니 쪽으로 한번, 아니면은 유럽 쪽, 유럽을 먹고. 빨리 식민지도 먹어야 되는데. 아, 들어오네요. 아우, 안 돼요, 점수가? 왜 안 되지? 절대주의 10이 모자라서 안 되나? 보통 한 150까지 먹을 수 있지 않나? 에반데.
아이 자꾸 껴져 꺼져. 야, 조화가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유니티가 통일성이 92, 인본 찍었는데도 90이에요. 불교를 좀 좋아해야 되나? 불교가 좀 많은가 지금? 오소독스가 더 많은가? 불교가 많은가? 오소독스가 더 많은 것 같지? 카톨릭을 수용해야 되겠는데? 똥똥똥 노래 안 나오니까 좋죠. 없애버렸어요. 과학제한 170. 아, 나 한 300 만들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왜냐면 먹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 전쟁을 두세 개를 동시에 걸어야 되는데. 병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예, 6.25로 다 조화 가능합니다. 모든 계열이. 그게 6.25의 무서운 점이죠. 공자님이 위대하다라는 거죠. 관용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90이에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행진율은 떨어졌어요. 왜냐면 5% 보너스가 시대가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먹으면 돼. 과학증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99점 꽉꽉 채워서 먹었다가 5% 떨어지면 과잉확장이 폭발해가지고 막 당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좀 당하는 편이긴 한데 하도 이제 당해가지고 그러려니 합니다. 조심해야 돼. 근데 야, 황표도 한 5업세려고 저거 우기를 600원을 꼬라박는 게 좋은 일일까? 돈지랄 하는 거죠. 더블 피스 각이 나왔네요 지금. 아, 아니다. 아, 더블 피스 각이 나왔어요. 왜냐면 바흐마니가 100점이 안 되고 동맹으로 들어왔으니까 바흐마니를 어디까지 먹을 수 있냐면 요만큼밖에 못 먹잖아. 요 외를 더블 패스를 해가지고 150점을 챙겨 먹으면 되는데. 여기 발랑 터졌네.
불패적 결병이 씨 무시무시한데. 야, 공성 하다가 뭐 하는 짓이야? 방금 딴 거 들어가나 보다. 왜냐면 반란도가 올라올 확률이 그밖에 없어요. 반란군이 이제 땅 뺏으면 올라갑니다, 열망이. 그래서 이제 저게 공짜로 땅 얻으면 좋긴 한데 끝까지 말 안 들어. 그런 경우가 생겨요. 막 팀으로 같은 거 있죠. 막 이런 거 했다가 얘들이 반란군에 막 다 토해내면 절대 그 못 줄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혁명 시대까지 오면 컨트롤 가능한 게 이제 예, 속국들 충성도 낮추는 게 있으니까. 분리주자 기운은 요거를 창 안 닫으면은 안 생깁니다. 왜 안 닫나 하실까봐. 아시죠? 다 대부분. 알로디안 역인데? 아, 빨리 저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 근데 이벤트가 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죠? 근데 저게 이제 꺼버리면 발동이 돼버렸으니까 민타임 투 헤븐이 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 꺼놓으면 자기가 이제 한 달 정도는 지나면 지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게 적용된 상태로. 근데 어차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거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메시지예요. 선택지가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으면 맨 위 상단 거를 하는데, 보통. 선택지가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장군 좋은데? 금색인데, 금색? 454? 삼성 같은. 아니, 이성 같은 삼성이네요. 뭐 하나 6이 달려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삼성 장군은 깼다. 근데 이게 삼성 장군 없어지면 또 사라져요. 저기 미친이 깨진 게 아니고 있을 때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달성된 목표 때문에 이제 플러스는 있겠지. 살아있을 때 많이 올려놔야지. 더블 피스 한번 합시다. 더블 피스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코어 계산하는 거 그리고 과학장 계산하는 거 두 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거든요. 보통 창 하나 두 개 있는 걸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코어 비용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계산을 하면 딱 나오는데 어차피 다 합치면 되니까. 근데 과학장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좀 힘들죠.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 과학장만 조심하면 되죠. 소금 먹이자고요? 아니요. 안 먹어도 돼요. 지금 행정 포인트가 많이 없어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비자나그르 땅 위에 것만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소금 먹이면
다음 전쟁 정도에서 꼭 먹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더블피스로 바흐마니를 좀 많이 먹겠습니다. 배가 좀 나왔나? 30척. 오, 야, 이렇게 세? 마이 갓. 우리 패 왜 이렇게 약하지? 거북선 아닌가, 거북선? 야, 이제 단독으로 싸울 정도의 파워가 된단 말이야, 비자야가. 안 되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열광? 당근 빠따 1위겠지. 우리가 1500년대부터 1위였는데? 개발도 차이가 뭐 어마무시하게 나고요. 아, 오스만쿨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바로 오스만으로 가면 되겠다. 갑시다가 졌네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요새인가? 뭐야, 모로코는, 씨. 아, 진짜 약탈. 약탈은, 씨, 님이럴. 모로코 해적들 유명하죠. 대항해 시대에 보면 알죠. 1000명 100입니다. 아우, 이젠 조공국을 다 죽이자.
턴잡 통합. 자, 더블 피스 한번 해보죠. 바흐만이, 아우, 바흐만이 점수가 안 되네. 자, 조금만 더. 소인? 소인 이벤트. 아이씨, 561이야? 12. 인포님 안녕.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자, 더블 피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은 바흐마니의 욕을 보내고요. 바흐마니 따먹는 거. 그리고 리더국에다가 욕을 보내고요. 굿샷. 이제 남은 거는 바흐마니 조금 남았네. 오스만이 좀 옆에 동맹이 좀 많고 이러면은 오스만 동맹을 좀 패면서 오스만 더블 피스를 하는데. 승만이 수도가 어디로 가셨지? 가깝구마이. 가자, 이쪽으로. 포인트 받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포인트 남으니까요. 크게 뭐 포인트가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보통 못하는 이유는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빠밤 빠밤. 그나저나 배가 터져가지고 큰일났네. 배가 이렇게 터지면 안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
버릴 속국이 없구나. 총매르 정도만. 오래 산다 우리 왕. 옹졸해가지고 천명을 낮추고 있는데 오래 사시네. 옹졸하대 진짜 사람이. 아, 너 거기서 서 있어. 아이씨. 정치가 다이. 승만이 끝? 왜 안 와? 어, 중후통일 명문도 있어요? Go! 승마이 많이 죽었네. 병력이 많이 죽었네요. 그리스 반군. 아, 클릭이 안 돼. 아, 진짜. 아, 마우스가 이상한가? 25 찍었나요? 못 찍었죠. 여기가 수도죠? 어? 에? 에? 어디에요? 아다나가 수도구나.
학생 매수? 명망 있는 국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많은 돈을 기부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왜 신문고가 안 뜨죠? 2부가 올라가면 뜰 수 있으려나? 끝날 때가 다 됐는데 게임이 왜 신문고가 안 떠? 장원급제 위신조언가 번영도 생산한 제품 웨스턴 코리아 전부 다? 우와 좋은데? 소잡았나 보네 장원급제 했다고 야 얘들 위신 몇이길래 아우 야 이거 상대가 너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2등 맞아? 2등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약골이잖아 이거 안 불러? 우리 애들은 왜 아 하는구나 공성. 뭐야 얜 또 아씨. 야 일부러 지나가는데 귀족방금 띄운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자, 요즘에는 여기 이제 맘룸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나폴리인가요? 아, 나폴리 먹으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신대륙은 누가 다 먹었지? 포르투갈? 포르투갈이랑 잉글랜드 독식인가? 우선은 나폴리에 붙여놓을게요. 아, 점수가 안 되네. 이베리어 웨딩이 안 떠가지고 나폴리랑 아라곤이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아라곤이 프랑스랑 같이 카스티아를 때려가지고 나폴리가 잘 컸네. 유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뭘 알빵 나는데? 수수수수수.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죠. 승만이군이. 위신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똥이라. 네, 이별의 웨딩이 안 됐어요.
스페인은 이베리아 랜딩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유저뿐만 아니라 AI도 그렇고 유저도 그렇고. 여기 요새 없앴네. 새끼들이 씨. 위신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오스만님 왜 이리 약한데? 한 방에 끝났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잠깐만.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자. 그게 낫겠지. 그쵸? 60점. 펀자브가 있지. 펀즈? 아. 꼭 튀어나오죠? 조심해야겠는데. 오 마이 갓.
삼촌만큼 사랑해. 네, 전 안 먹어요.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지 또 먹는다고. 속셈을 모를 줄 알고. 어제 안 그래도 어제 방송 끝나고 그 닭꼬치 먹었어요. 어제 하도 배고파가지고. 독립했나 본데? 아니면 심지가 생겼구나. 그 노브랜드 닭꼬치 사가지고 노브랜드 거 먹었어. 개인적으로 데리야끼가 더 맛있는 것 같더라. 먹기 잘 피해. 볼 써서 다행이지. 74. 야, 이거 60점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맘누게 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는 코어가 없나 보죠? 여긴 있고. 아프리카는 3개 부대만 있으면은 정리가 되겠지? 3개만 파견합시다. 어, 라이벌이 없어. 안 돼. 아, 라이벌 필요한데. 방구는 그 와중에 사라졌나 보다. 아이씨. 자, 리가 보헤미아 들어오고 브레멘 들어오고 함부르크 들어오고 보헤미아 브랜든 들어오고 리가 들어오고. 어, 브랜든 왜 이렇게 컸어요? 와, 잠깐만 지금. 이야, 브랜든이 씨 잘 컸는데? 스웨덴 속국화 하더니 합병 금방 했네. 근데 뭐 브랜든 무섭긴 한데 육군 사기가 높아서.
근데 이번 버전은 되게 애들이 통일이 잘 된다. 보통 이렇지 않거든요, 보통. 조각적으로 되게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잘 컸네. 좀 이제 정리가 되죠?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를 달려본다. 85%야. 해안가 있어가지고. 개몽주의 진짜 안 퍼진다. 와씨, 잠깐만. 대학이 있는데도? 우리가 수용했었어야만 했어. 아. 조공만 관리하기. 어디를 감히 기어 나오시나이까? 오늘 요전쟁 마치고 오늘 마치죠. 브레멘. 우리 아비타야, 우리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언제 끝났냐? 파워 좀 줘이소. 김무선. 재구성됐네. 근데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데. 근데 이거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계속 전쟁인데. 어떡하지? 멈출 수가 없어 내가. 근데 제국지 저기 달려야 돼요, 지금. 달리는 시간대예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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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디 큐디. 이 세상 끝까지 달리는 거야. 함부르크도 있네요. 아씨 바쁘다. 바쁘다 바빠. 야 이거 하나 안 터지냐? 시대건? 무제한 정복. 오케이. 좀 기다리면 터지겠네. 왕박 왕실밖에 없고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나는 영원히 못 잘 것 같아. 큐바, 네. 전쟁이 끝나지 않아. 시청자가 먼저 떨어져 나가. 모두 자러 가. 아씨, 이거 맥시, 요새 레벨이, 씨. 불렘 요새를 만들고 이런 매너 없는, 씨, 진짜. 불렘 요새는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매너가 아주 없네. 개매너네 개매너. 한 6렙 요새만 해도 까다로운데. 프렌치 진시대의 조각품. 그렇구나. 진시대에 조각품이 있구나. 왈렌디가 왜 전쟁을.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요. 24살 코어거리 무시.
빨리 걸레짝이야. 맘룩이 잘 커가지고 코어가 많이 있구나 사방에. 아달 함부르크가 여기까지 왔어. 맙소사. 아,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설마 콜 걸리겠어? 그렇게 코어디 걸리고 말았다. 설마 걸리겠어? 맨파워 좀 주이소. 브레멘 암락. 너무한데 신놈? 신놈 쪼개버릴까요? 잠깐만. 야, 선지 왜 이렇게 많냐? 황제부터 조지자. 이 잡것들은 리더를 조져야 돼. 항상. 리더만 조지면 돼요. 아, 저 향후에 짜증나. 이건 맘룩? 오, 예스. 나이스 타이밍. 알로디아는 알로디아밖에 없나요, 동맹이? 예스. 바로 갑니다. 야,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밤새겠는데? 이거? 끝나질 않아요, 시간이. 어떻게 된 거죠? 무고디 7년. 아, 부패도 씨.
좋아, 거의 다 됐습니다. 야, 근데 우리 왜 하모니가 안 줄어드냐? 희한한데? 버그 아니냐, 이거? 매월 1.25씩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모니가 안 떨어지죠? 희한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모니가 안 떨어지는 걸까요? 모로코인가요 이거? 와, 모로코 해적을 무시하지 마라. 다시는 모로코 해적을 무시하지 마라. 나폴리도 이탈리아를 정복한 나폴리를 그냥 까부수는데. 동맹 씨 더럽게 많아. 어, 짜증나. 잠깐만. 뭐야? 뭐 외교 관계가 몇 개인데 이게 다 동맹이야? 씨, 미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몇 개예요, 동맹이? 동맹이 아홉 개예요? 선제어가 포함돼 있나? 한 방에 쪼개버리게. 바덴 리가 리에주. 리가가 아니야. 리에주. 리에주는 아니구나. 프로방스 사보유도 아니고. 세 개만 아닌데? 아, 근데 세 개도 동맹이 만만치가 않네? 근데 보헤미안 뭐 이런 데는 별거 아니지만. 선제하고 한 네다섯 개면 딱 팩이 좋은데. 나폴리를 까고. 재수없는 영웅들이 들어오네. 선제우를 지금, 아,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브란덴을 이제 불러가지고 한번 까면 될 것 같긴 한데, 선제우를 까면 어째 불러오니까, 오스트리아를 까고, 프랑스, 브란덴을 불러가지고 다 조지어서, 수도를 다 따면, 신놈해체. 그 공식이 되거든요. 3면에서 이제 브란덴, 우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깔 때 우디, 브란덴, 프랑스면 딱 있으면 돼. 영국이 들어오는 게 좀 그런데, 에반데. 그래서 공성을 다, 선제우랑 황제 영역에다 공성을 다 걸어버리면, 신동은 날아가니까. 그 방향으로.
그리고 조공국들 조공 해체하는 거 먹고 여기 먹고 내려가고 바흐마니가 아직 남았나요? 4년 남았네요. 여기 전쟁 걸고 바흐마니 걸고 큰 전쟁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 먹는 전쟁. 와, 개몽 진짜 수용 안 된다. 오늘은 여기 에티오피아 먹는 데까지만 합시다. 전쟁 걸었으니까. 뭐 이렇게 많아? 돈이. 요새가 요새를 그냥 드래그로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요새 유지비 감소 얻었는데도 비싸구만. 알로디아 끝? 어차피 오스트리아 잡가들 합쳐도 별로 안 돼요? 프랑스를 벌한다면 부를 수 있으면 신놈은 바로 해체야. 그럼 A도 안 먹겠죠? 깔끔깔끔. 무지 처먹었다 오늘 땅을. 개발도 몇이죠? 7300. 그냥 만 정도가 세계 반이야. 만 됩니다. 만. 애들이 다 합쳐도 7000이 안 될걸? 더블 C했다고 봐야지. 이 정도면
된다고 봐야죠. 빚 2,000원? 빚을 갚아주고 프랑스한테. 잠깐, 결혼도 해야 되겠네. 아, 결혼이 안 되는구나. 나 누구랑 결혼하지? 속국이랑. 633. 나쁘지 않네. 내일 아까 계획했던 대로 이거 빚 갚아주고 브란덴 불러서, 브란덴 프랑스 불러서 오스트리아를 까는 거죠. 신성 로마제가 해체하고 오스트리아 먹어버리고 신대륙 까먹고.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랑스까지 먹은 다음에 여기 땅뜯기로 땅 뜯을 수만 있다면 먹을 수 있어요. 바로 땅 여기다가 병력 갖다 놓고 먹으면 되니까. 하, 지금 프랑 포르투갈이 독식인데 139%밖에 안 돼요. 다행히. 이거는 운이 좋다. 프랑스가 500%, 카스티아가 367%. 근데 카스티아는 식민지가 별로 없으니까 포르투갈만 이제 잡아먹을 수 있으면 우리가. 사실 지금 포르투갈 때려도 되는데, 아, 배가 없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먼저 모로코도 힘들 것 같은데, 배가 없어서. 모로코 왜 이렇게 배가 없지? 아, 모로코 대형 5개밖에 없네. 그럼 모로코를 먹고 모로코를 베이스로 포르투갈 먹으면 되겠다. 잠깐만. 말리, 팀북투. 그럼 배는 여기다 보내놓을게요. 지중해 확보했으니까. 오케이, 됐네. 요 내일 이어서 합시다. 맨파만 좀 있었으면 좋은데. 군포를 바꿔야지 뭐. 맨파 없으면 공격도 다 찍었고. 시대관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요. 한 8,000원이면 잘 먹은 거야. 근데 저기 행정요일 하나 더 열리게 될 때까지 한 만 정도면 엄청 잘 먹은 거거든요. 아마 오스만을 다 잡아먹으면 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32년에 만료. 45년까지는 오스만을 한 번 더 칠 수 있으니까. 얘는 세 번만 더 치면 되나요? 600%. 행정을 하나 더 열리고 먹어야 되겠네. 너무 많아. 여긴 천천히 전쟁하면 돼. 오케이.